네, 홀몸 어르신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이 더욱 차갑게 느껴질 텐데요. CNB 광주방송이 광주 노인복지협회와 함께 독거 어르신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알맞게 절인 배추에 맛깔스런 빨간 양념이 더해집니다. 한쪽엔 완성된 김치가 차곡차곡 쌓이고 봉사자들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어립니다. 11월 26일 광주 우남동의 한 요양원에서 CNB 광주 방송이 광주 노인복지협회와 함께 김장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더욱 시리게 느껴질 독거 어르신을 위해 김치를 직접 담가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이날 CNB 광주 방송 임직원과 한 요양원 봉사단 50여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온 CNB 광주방송은 이날 김장봉사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독거 노인과 같은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온정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쁜데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박대응 광주노인협회 정책위원은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맞춤 돌봄 사업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약 지금 현재 700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직접 담그는 김치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문인 북구청장은 독거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CNB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지역의 많은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주관해 주신 찬빛 요양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런 정성어린 김치를 어르신들께서 받으시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손맛과 함께 정성을 곁들인 600포기의 김장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독거 어르신 가정까지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 마지막 포장 작업도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만든 김치는 독거 어르신 700가구에 전해져 나눔의 정과 따스한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